커진다 커진다 나온다 나온다 명행과 사랑의 결 연구소 명민준 곽수산의 사랑의 결 연구소 아 자 우리 형님 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 우리 특채 PD가 굉장히 달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9번을 찍습니다. 네. 근데 아무것도 안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원인을 파악해봤더니 네. 디스크가 지금 다시 터지기 직전입니다. 다시 터졌어요. 네. 사실은 저희를 찍는 거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냥 관람이구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다 봤다. 네. 웃음이 이제 안 나온다. 네. 그럼 이제 편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올려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네. 사랑둥이 이채연 모십니다. 채연 씨.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아 근데 멈출 수 없는 뭐, 그 근데 이게 더글로리에 나왔어 그거 나올 때 난 좀 깨더라 왜? 아 연진이가 그 방에서 혼자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그 노래 어땠습니까? 이채연으로서 네 저도 뭐 잘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채연 씨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요? 어 정면 딱 정면샷 인사 한번 딱 들어가야지.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재밌게 해볼게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 우리 사연 나오고 나서 아 너무 이 노래만 나오면 어떻게 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너 다른 방송 가봐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나. 여기서 방송을 잘하려면은 바로 받아가지고 멈출 수 없는 사람 너와는 단둘이 딱 받아쳐서 했으면 너 야, 하는 너, 순간 얼굴 빨개질 것 같아서 와, 말했어. 아니 우리 사연 나오고 나서 주변 반응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재밌었대요. 아 그래? 네, 그 MC분들이 웃기대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 채연 씨가 사연 나오고 나서 아, 인스타로도 또 홍보를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나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캡처를 떠왔어요. 너무 고마워서. 아, 진짜? 네. 이거 보시면은 다들 영혼 없다고 놀리는 거 진심 스트레스. 반응 안 하면 또 뭐라고 할 거면서. 흥! 이걸 캡처했어? 아, 네. 더보기 흑우가 연애 괴물 돼가는 과정. 흑우 뜻 검색했다가 조금 킹 받았지만 웃기긴 해. 보러 가세요. 자, 다들 영혼 없다고 웃긴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옆에, 나. 나. 아, 나 진짜 웃겨 죽겠네. 해명 갑니다. 연 씨, 네,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뭐, 앞다마, 뒷다마, 옆다마 다 좋아해요. 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상 못 했죠. 누가 캡처한 거예요? 네? 누가 캡처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산이가 했죠. 아, 진짜. 아, 어떤. 어떤 아니, 평소에도 영혼 없던 말이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들도 딱 보고 그런 말 하길래, 아, 진짜 영혼 없나 보다, 내가. 그래서,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어떡하지, 이거를? 뭐,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데. 그래, 그게 너 캐릭터야. 그래. 그렇게 가.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야. 미모는 있지만 영혼은 없는 이채연입니다. 이렇게 해. 그래야겠다.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채연 씨가 보니까 츤데레야. 츤데레? 흑우뜻 검색했다. 좀 킹받았지만, 웃기긴 해. 웃기긴 결과가 해. 중요하지. 웃기긴 나르잖아. 보러 가세요.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아니 왜 이렇게 웃겼으면 됐지? 웃기긴 해. 키읔 하나. 아 이거는 거의 사실은 우습단 뜻이야. 약간 박연진 가라. 웃기긴 해. 자 지금 채연 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채연 씨도 고맙지만은 또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군자금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요. 네. 우리 팟캐스트에서 채연 씨 달링 선생님이랑 같이 나왔을 때 그 에피소드에 우리 구구찡 형님 누님이 1,000원을 또 우와. 고맙습니다. 우와. 자 그리고 이제 댓글 한번 보니까 우리 JK 형님이 출첵 19일차 하면서 커진다 코너명 변경 제안 드립니다. 나만 모르는 핫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 나온다 나온다 아 나만 모르는 핫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 나온다 이거는 내가 못해 못해 이거는 못해 이건 형님 못해, 이건 못해. 뭘 나옵니까 바퀴벌레도 아니고 근데 커진다 커진다는 왜 이름이 그런 거예요? 커뮤니티의 진실을 파헤친다 아, 커진다 근데 굳이? 어? 굳이? 아 그러면 채연 씨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어...
아니 뭐 생각 안 해봤는데. 거봐.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은 대안을 딱 그렇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건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너 학원 맨날 다녀봐라 이런 거 알려주는데 없어. 그치, 그 선생님들도 그래서. 여기 갖다 놓잖아. 아, 더 갈까요? 이러고 간다고. 다 그래 이 자리가. 너 그래. 엄청나. 이거 돈 내고 와야 돼 너는. 커진다가 났습니까? 나온다가 났습니까? 커진다 커진다. 나온다 나온다. 아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 주셔서 그러니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JK 네. 형님. 네. 자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채연 씨랑 같이 또 커뮤니티의 진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 너무 재밌지. 모잉 글로리. 더 글로리 아시죠? 채연 씨 다 봤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언제 다 봤습니까? 저 시즌 1은 그때 나왔을 때 다 봤고 시즌 2는 나오고 나서 한 이틀 걸쳐서 다 봤어요. 막 날 잠 못 자면서까지? 새벽, 예, 네, 새벽까지. 거의 봤어요. 그러더라. 한번 보면은. 나도 거의... 5시에 나와서 12시까지 봤습니다. 아, 그래? 한 번에 다 봤구나. 우와. 아니야 이거 매력이야. 채연이 이거 진심이잖아. 진심이야 이거 매력이야. 또 킹 받기 전에 아, 건드리지 마. 죄송합니다 형님. 킹 받아 지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뤄볼 이슈는 이 더 글로리. 더글로리. 무인도 좋아하잖아요. 무인도에 가면 혜정이도 있고 사라도 있고 연진이도 있고. 자 그럼 이렇게 세 명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도 있죠. 동은이의 무한 조력자. 네. 괜찮아요? 상처 의사를 옆에 두고 주야정. 그 다음에 하도영. 했어. 무응답으로. 반응했어. 무응답으로. 좋다 좋다. 그래서 내가 너랑 전재준 사이 안 묻잖아. 아니 근데 나 그 부분을 자꾸 진짜 유재석 생각나. 닮았어. 자꾸 보여. 안경 벗은 그치? 유재석 생각나서. 아 근데 멋있어. 하도영. 아 멋있습니다. 하도영 또. 그리고 전재준. 들어올래? 아 너무 싫어 진짜. 아 양아치 연기는 양아치 연기는 딱이야. 우리 민준이 하마 머리라고 했지? 야 씨발 새끼야. 전재준. 잘하네 전재준. 손명호는요? 손명호. 손명호. 손명호다. 손명호다. 야. 혜정아, 이발 내가 너 좋아했다고! 하정우 아닙니까? 아, 진짜, 족 같은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아, 연기를 워낙 잘해. 워낙 잘해. 맞아. 진짜 빠져들 정도로 워낙 잘해. 그럼 메소드 연기 하나 더 해볼래요? 뭐요? 가정폭력법? 엄연아 씨. 엄연아 씨 남편? 엄연아 씨. 그분은 연기 보니까 항상. 이게 다른 연기자들은 이렇게 막 이런 딱 씬이 있잖아요. 그분은 연기가 항상 분주해. 이런 씨발. 뭘 찾아. 왜?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어디다 뒀어. 어려. 엄혜란 씨 남편까지. 가정폭력범이죠. 가정폭력범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주인공도 들이 있는데 네. 무인도에 간다면 내가 명민주 씨 무인도 살려서 해줘. 야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버려.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딱 이렇게만 남았어. 우리에다가 이 여자 셋만 남았다. 사라, 혜정이, 연진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골라야 돼. 이거 셋 중에 한 명 싫지만 데리고 살아야 돼. 그런다고 하면 누구를 고를 것인가. 그리고 우리 채연 씨는 남자 중에서 재준, 명호 그리고 남편 이 셋 중에서 누구를 굳이 한 명 고르면 됩니다. 한 명 데리고 살아야. 재준, 명호? 저 엄혜란 씨 남편. 뭔 소리예요? 그러면 누구? 하도영? 아니 주여정이랑 하도영 아니야? 주여정 너무 뻔하지. 나도 주여정 데리고 살지. 딱 전재준, 손명호. 그렇지. 그리고 하도영. 하도영은 안 되지. 하도영도 안 되지. 왜? 비슷한 아니 그럼 가정폭력범 왜 넣어요? 그러면은 전재준, 손명호까지 하고 그리고 지식인 한 명 넣자. 누구? 문동은 자퇴시켰던 선생님. 야 이 꺼머리 같은 년! 선생님 이 지식인 그래도 교사야. 지식인 선생님까지 포함.
어때요? 아니 왜 이렇게 웃겨요? 왜? 그게 낫죠? 아. 이 거머리 같은 년! 선생님까지. 아, 선생님까지. 지식인. 네. 아, 이건 지식인이잖아. 지식인. 뇌생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문동은 담임 선생님, 손명우, 전재주. 이렇게 간다. 그치. 오케이. 이 정도면 너한테도 문제 있는 거야! 그 선생님. 자퇴사 안 바꿔! 이 꺼머리 같은 짓! 자, 아, 셋 중에. 오케이. 한 명만이랑 진짜 일단 듣고 가자. 무인도 가. 어, 무인도 어쩔 수 없어. 우린 뭐 좋아서 고르냐, 가해자들. 재준이를 고를 것 같아요. 이유는요? 비주얼적으로 제일 낫다 생각해요. 오, 그래요? 근데 재준이가 그 습관이 있잖아. 뭐지? 그 바다 해변가에 또 이렇게 벗고는 들어올래? 거기 상어 개 많은데 상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올래? 러쉬 거품 풀고 거기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재준입니까? 들어올래 충. 아니. 생각해보니까 명호로 할게요. 혜정이 좋아했던 그게 있으니까 좋아하면 잘해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색드립을 쳐. 고기 잡아올까? 몇 마리 잡아올까? 69. 약간 그렇게 계속 색드립 쳐. 아 미쳐버리겠어. 더러워. 아 좀 싫긴 하다. 명호 탈락. 그럼 장학사 갑자기 고기 잡으러 들어갔는데 이 꺼버리 막대.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어느 겁니까? 아, 셋 다 단점이 너무 명확하다. 오빠 무인도 언제 나가? 나 너무 힘들어. 그건 너한테도 문제 있는 거야. 그래도 셋 중에 그래서 고르자면은 명호를 고를게요. 명호 있고 그 혜정이를 좀 좋아했던 마음이 진심이었던 것 같고 그걸 보아하니 아 진짜 고르기 싫은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같은 입장이지. 무인도인데 어떻게. 그렇지. 명호 아, 근데 이제 뭐 어차피 드라마 안에서 캐릭터니까. 이분들 실제로 엄청 착해요. 연기를 워낙 잘해, 진짜. 진짜 잘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번, 여자 셋 주인공, 사라, 혜정, 연진 중에 한 명과 가야 된다면, 누구랑 갈 것인가? 명민준 씨. 저는요, 네. 연진이. 갑자기? 아, 연진. 왜 연진? 아까 아니었잖아. 아니, 몰입을 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니까, 연진이가 그래도 나아요. 어떤 점이 있어? 일단은 불을 잘 쓰잖아요. 응? 불. 불? 응. 어떤 불? 라이터? 아~ 무인도에서 불이 중요하니까 이분은 불 전문가입니다. 고데기, 라이터 이런 거 전문가여서 생존에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뭐 종이 들이밀고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하도영이 그러잖아요. 사과? 이러고 그냥 던지잖아요. 그 굳은 심지. 불도저 같은 그 추진력. 무인도에서는 이런 분들이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오히려 혜정이처럼 살아. 손명호한테 약 의존합니다. 그 엄마 아빠한테 의존해요. 그렇죠. 탈락. 무인도에서 100% 죽습니다. 혜정이 너무 징징대. 아. 그리고 자꾸 이제 남자한테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탈락. 탈락. 연진이가 좋습니다. 연진이. 저는 살아갑니다. 살아? 왜요? 무인도잖아요. 무인도 가면은 아무리 약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도 금방 다 먹어? 다 쓰지. 그러면은 한 달 놔둬 그냥. 약만 하고. 그러면은 약하게 놔두잖아요. 밥도 안 먹어 얘는. 입도 줄어.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뭐가 있냐. 기독교잖아. 기독교는 신도들이 없어지면 무조건 찾아냅니다. 아 맞아. 신도들이 구출해. 지금은 이제 무교입니다. 막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은 제가 한 일주일 안 나가면은 막 전화가 수사나 왜 연락이 안 되니 왜 안 오니.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냥 무인도 시리즈로 한번 해본 거고 극중 캐릭터는 현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거 가해자 이런 거는 진짜 심각한 거 이런 거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인도에 이 셋 중에 한 명 고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이랑 간다면 누구랑 갑니까? 에? 둘이요? 우리들이. 이건 좀 나지. 쉽죠? 아, 저 수선 오빠요. 그렇지. 아,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 오늘. 난 안 웃겨?
이 커버리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더 산삼유 타임! 렛츠고! 더 산삼유 요즘 정말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아, 폭발했어요.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재구매율이 어마어마하다는 점. 강원도 골짜기 야생산에서 6, 7년간 이 10만위의 정성으로 자란 이 야생 산양산삼 추출액 100%입니다. 100%. 한 뿌리 그대로. 원액. 원액. 한 박스에 30병. 그 말인즉슨 한 박스에 30뿌리를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부모님, 친구들, 아이들까지도 요즘같이 추운 날씨 미세먼지에 건강 챙길 수 있는 더 산삼유고요. 그리고 까다롭던 일본 시장에서 일본. 수입 허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일본 전역 병원에서 의사 처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의사. 우리가 30병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30병인데 30병을 더 줘버려. 와. 거기다가 잭스허니까지 같이 줘버리고 고급 쇼핑백까지 같이. 요거는 설명에 이제 더보기 클릭하시면 거기 쫙 나와요.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누르시거나 아니면 댓글 보시면 최상단에 저희가 구매 링크 딱 박아놨습니다. 구매할 때 옵션란에 퍼플레인 스튜디오 이렇게 적으면 원래는 몇 뿌리죠? 30뿌리. 근데 30뿌리 더 줘버려. 아, 그럼 총 60뿌리 가는 거죠? 60뿌리. 자, 요거 계산해보면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으로 한 뿌리 그냥 쭉 마셔버리는 거. 자, 그러면 더 산삼유 우리 형님들, 누님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더 산삼유 언제나 사랑해요. 요게 하나 있어요. 일본 매체에서 우리 한국을 하나 꼬집은 게 있는데. 아, 뭘 꼬집어, 이놈들. 지네나 잘하지.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기사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일본 한 언론에서 한국의 오마카세 열풍을 보고 젊은이들 사치의 상징이다. 보통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데 자기가 직접 가보니 한 80%가 20, 30대 커플이다. 근데 이 20, 30대 커플이 비싼 오마카세 가는 이유가 네. 일본에서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식사 비용을 남성이 전부 내야 된다는 한국의 고정관념과 사회, 그러니까 SNS에서 자랑하는 풍조,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 젊은이들의 사치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에는 남성이 무조건 밥값을 내야 되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게, 뭐 비슷한 말이지만 이렇게 남겨요. 네. 한국의 오마카세 붐의 배경에는 이런 한국의 남녀 허세가 있다. 배경에는 남자는 살려고 하는 허세. 여자는 오빠랑 같이 이 오마카세 책끝 누가 그렇게 해. 부채 택 투뿌리라고야. 인스타 스토리 누가 그렇게까지 하냐. 이 각자의 허세가 합쳐져서 젊은이들이 오마카세를 가는 그런 풍조가 있다. 풍조가 있다. 일본에서 야 니들이 뭔데 씨. 그건 그래. 새끼들이 돈 있으니까 가는 거지 이놈의 자식들. 너네 애나 다 떨어져가지고 그지잖아 이놈의 자식들아. 맞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너네가 신경 쓰지 마. 이거 우리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일본 외부성에는 일단 이렇게 보내고 일단 보내. 우리 내부적으로는 욕해도 우리가 할게. 그래. 채연 씨가 전에 방송에서 오마카세 좋아한다고 했던 거 나 기억이 나거든. 맞네. 아닌데? 오마카세 안 좋아해? 아니, 아니, 저 그런 얘기 한적 없는데? 그래요? 야, 뻔뻔해졌는 거, 그러고. 난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오마카세 근데 가봤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 기사 내용 허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현 씨는? 아, 나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문화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마워해야 된다. 아니 한국이 이렇게 많고 유행이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동의해요? 젊은이들의 사치의 상징? 점심 가격이 13, 저녁이 25 정도 인당? 이거는 하이엔드 비싼데 저녁에 1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고가긴 고가죠. 맞아요. 근데 이제 식사 비용을 좀 이제 자랑하려는 그런 풍조가 깔려있다. 최현 씨는 가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사실 오마카세를 안 가봤거든요.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실제로 맛있고 저 처음에 이거 약간 웃긴 건데 제가 22살에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거의 첫 데이트 때 데리고 갔는데
근데 처음 먹어봤잖아요.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거기다 맥주까지 마셨어요. 집에 와서 토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토한 것은 병원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 말고. 너무 재밌는 얘기라고. 기대감을 많이 부풀려 놨는데. 아, 집에 가서 토했습니다. 오늘 최고 재밌는 얘기. 재현이는 진짜 우리랑 같이 하면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 너는 돈 내라, 진짜. 아카데미에서도 이거. 어? 아니, 최현씨, 내가 쉽게 얘기해줄게. 쉽게 예를 들어서 알려줄게요. 이거 몸소 느껴야 되니까. 자, 최현씨,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나 어제 대박이었잖아. 아, 네. 내가 어제 회식을 했는데 세상에 통한 거야. 어때요? 너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토해? 그 어린애를 그렇게 밟아 뭉개냐. 배꼽 나 빠질 뻔했죠. 토하면서도 막 배꼽 잡으면서 토했잖아. 야, 그 어린애를 그렇게 어? 잘 달래고 가르쳐 줘야지. 어? 아,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순수해. 근데 아, 그러면 나 궁금은 해. 재현 씨 입장에서 저 너무 배불러가지고 그 토한 썰이잖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좀 재밌던 거야? 아 진짜 아니야. 아 그래 너 배우는 거니까. 우리 과외한다고 생각해. 그래. 어떤 포인트? 너 진짜 괴롭잖아. 안 괴로우면 성장을 못 한다. 아, 진짜 솔직하게. 어떤 어떤 포인트에서 이거 재밌는? 그래, 이건 진짜 웃긴 썰이야. 이거는. 아 궁금해서 그래. 아니 왜냐면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도 괴로워서 그래. 그래. 같이 성장해야지.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하니까. 그렇지. 히딩크도 우리나라 처음 와서 답답해했다. 오마카세를 먹으러 갔잖아요. 갔어 갔어. 되게 맛있었다 했잖아요. 맛있고 막 처음 갔으니까 되게 새롭고 뭔가 대접받는 그런 기분도 들고 맛있고 막 예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집에 와서 토했다. 그게 이제 이국종도 못 살려. 이국종 할머니가 만들면은 안 돼. 택도 없어. 웃긴 거 아니에요? 웃겨 웃겨. 결국 웃었잖아. 결국 웃겼으니 됐음. 내 재밌는 이야기 하라더니 해줬더니 웃지도 않고 킹받음. 너무나 재밌네요. 자, 요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반이라고 생각해. 네. 일단 첫 번째, 일본이 요거 한국 젊은이들의 사치의 상징이라고 꼬집은 데는 정치적인 의도가 좀 깔려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에서? 이거 굳이 일본 매체가 자기네들 문화를 즐기는 한국 젊은이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이 풍조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좀 깔려있지 않을까? 일본 언론은 특히 보수적이니까. 그런 점이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너넨 일단 가봐. 일본 꺼져봐. 그렇지. 가. 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맛있는 거를 어떤 돈을 내고 즐기는 거는 정말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해. 그거는 뭐 맛있는 거 있어. 그럼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쥐가 돈이 있어서 즐기겠다는데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꼬집는 비판 포인트는 허세. 허세. 이거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맛있는 거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거 비싼 음식을 내가 소비한다는 거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픈된 공간에 업로드를 해서 남과 공유를 한다는 거. 이 허세 문화에 하나의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오마카세 갔을 때 아니면은 그 첫 번째 오마카세 말고 그 이후에도 오마카세 갔을 때 솔직히 찍어서 올립니까? 올렸죠. 아니 저는 맛있는 걸 먹으면 늘 올려요. 늘 올려. 근데 이런 거야. SNS는 내 거니까 남들이 어떻게든 생각하는 사실 상관없어. 그래, 그것도 이건 나의 철학이야. 난 상관없어. 근데 육개장 사발면 먹는 거 또 올리냐 이거야. 근데 저는 올려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주로 많이 올리는 분들. 나는 그런 여성분을 한 분 사귀었어요. 차도 자기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차는 좋은 차 타야 돼. 조수석 탈 때? 조수석 탈 때도 그렇고 자기가 운전하는 차도 그렇고. 아 그래? 무리해서라도 좋은 차를 타야 돼. 좋아 보이는 차. 그리고 데이트할 때도 나한테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은 자기는 얼마 이상의 어떤
파인 다이닝에서 무언가를 먹어야겠다. 난 그게 데이트라고 생각한다. 진짜? 내가 이 돈을 내고 뭐 그러는 건 별로 나한테 크게 스트레스가 아니야. 뭐 알았어 이러고 했는데 그냥 찜찜함이 있는 거지. 좋차고 만나는 건데 얘는 데이트를 이걸 먹으려고 나를 만나는 건지 나를 만나는데 이걸 먹는 건지 이게 주객전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근데 내가 거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만났어. 근데 이제 그 주객전도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 내가 만난 그 기준 한에서 그분은 비싼 거 먹는 것만 자기 SNS에 올려요. 파김치, 신파김치의 라면 얼마나 맛있어. 너무 맛있지. 짜파게티 이런 거 맛있지. 짜겠지. 짜파게티 계란치즈 안 올려. 삼겹살 그냥 동네 삼겹살 가서 어디 그 민경이랑 간대? 마부자. 마부자 생삼겹살 거기 김치 다 너무 맛있어. 그런 거 올리냐? 안 올려요. 기루 누나는 그런 거 올리냐? 다 올려. 올려요. 그거는 이제 진짜 먹스타그램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꼬집는 풍조는 나 이거 먹어. 나 이거 비싼 건데 소비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맛있는 거니까 남들이 다 원해. 라는 걸 올리는 그 허세 풍조. 라는 걸 꼬집는 거죠. 맞아요. 아, 정확하다. 아, 근데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떤 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오마카세라는 게 뭔가 있어 보여서 가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사실 한정식집 가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이 기본찬이 어마어마한데 또 중간에 실례하겠습니다. 궁중 닭갈비. 도토리묵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궁중 갈비찜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잘 나오는데. 근데 젊은이들이 자기 우리 100일이니까 한정식 가자. 잘 안 할 거란 말이야. 이게 뭔가 나이 먹은 사람들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를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오마카세는 약간 젊은이들의 트렌드고 그렇지. 약간 핫플이니까 가보고 싶고. 나는 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이거 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지. 이걸 어떻게 비판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여주기식의 그 풍토.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 소비자가 문제라고. 맞아, 맞아. 한 끼에 저녁 25만원. 막, 스시조, 스시효, 막. 그거 저녁 막 25만원, 30만원. 최근에 올라서 아마 30만원까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데를 먹는 것 자체가, 아, 나 여기 와서 먹었어.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가격이 너무 거품이 좀 있어. 사실은 요게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난 이 기사가 되게,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공덕에 있는 한 오마카세 체인점 방문했다 그랬잖아. 나머지 80%가 20, 30대 커플이었다고 했잖아. 공덕에 오마카세 체인점 가잖아? 여기 대부분 가격대가 저녁에 한 10만 원대에서 15만 원 사이예요. 그러면 뭐 이 지금 저녁 25만 원을 써놓고 여기 지금 얘기한 데는 공덕이야. 20, 30대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저렴한 데 찾으니까 가성비로 유명한 데가 공덕이거든요. 이런데 취재는 이런 데 해놓고 뒤에 가격 붙여놓은 건 저녁 25만 원이래. 이게 가격 안 맞는 거거든. 그럼 얘 취재 잘못한 거야. 그렇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한 거지. 맞아. 그러니까 가성비 찾아서 오마카세 맛있는 스시를 먹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은 오케이. 이해해. 근데 여기서 꼬집는 풍토는 허세. 허세. 그리고 그거를 허세를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은. 허세인지 알아. 근데 그거를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야. 그 풍토는 나는 조금 내 개인 철학과는 좀 맞지 않는다. 아, 여자 입장에서 채은 씨가 봤을 때 아,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만 20대 대학생이나 막 이제 갓 사회 초년생 막 모은 돈이 많지가 않아. 한 달에 생활비도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막 썸녀나 갓 연애 초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해서 오마카세를 남자가 가서 산다. 그건 좀 별로지 않아요? 그쵸. 약간 그, 먹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사는 애들은 안 만나지. 아니 그리고 그렇게 무리해서 사줄 남자도 잘 없을걸요? 그렇지. 그래. 아니야. 무리해서 사주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런 오마카세를 가는 사람들 중에선 진짜 스시를 좋아하던데요? 그렇지, 맞아. 고기보다 스시를 더 좋아하는. 맞아. 아, 진짜, 이 원래 이 트렌드가 왜 만들어졌냐면, 스시 매니아들이 있어. 여기 가면 재료가 진짜 쉽게 볼 수 없는 재료에다가 신선한 재료. 박용석 스시도 신선한데? 광어 개커! 아, 모듬 초밥 22,000원짜리. 회가 이만해! 맞아, 회 이만하고. 밥은 요만한데. 두꺼워. 스시 개쩌러. 박용석 스시 맛있죠. 어디 가요? 그, 홍대. 저는 합정. 그거 맛있죠. 홍대점, 합정점. 거기 맛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약간 데이트하는데 조용하면서도 좀 트렌디하면서도 약간 하나하나씩 챙겨주는 그런 케어 서비스를 받는 그런 느낌? 능력이 되면 그럼 나 기념일에 한 번 좀 가는 거 왜 나빠? 괜찮지. 그리고 돈 되면 소비 돈 많으면 쓰세요. 그렇지. 제발 이거 돈 많은 사람들 돈 쓰는 거 가지고 막 안 보기 안 좋다 없는데 쥐어짜서 허세 부리는 게 문제인 거지. 있으면 써야지. 그래야 경제가 돌지요. 깔끔하다. 깔끔합니다. 정리합니다. 지현 씨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허세 부리는 남자 말고. 아 그럼요. 만날 수 있죠. 네. 네. 나는 돈 쓰는 거는 진짜 뭐 하나도 안 아깝거든.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당연시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으면 1원도 쓰기 아깝습니다. 아 저도 그래요. 맞아요. 난 내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 뭐 월에 500이고 1000만원이고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너 나 만나려면 그 정도 써야지. 근데 나는 원래 소비 습관이 그래. 너가 써. 이러면 오히려 걔한테 뜯어내고 싶어. 어떻게든. 아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이슈를 좀 많이 다뤄본 것 같아요. 채연 씨 어땠습니까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제일 웃겼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어 그래? 네. 어. 우리는 너가 제일 재밌었어. 진짜로. 토한 얘기가 진짜 제일 웃겨. 나 이거 라디오 가서 풀려고. 아. 이번 주 진짜 재밌었던 썰 하나로. 아니 세상에. 제가 아는 동생이 대박 사건 있었잖아. 왜? 오마카세 갔다 토해가지고. 왜요? 배불러가지고. 여러분 이거 새로운 MG 개그입니다. 어. 여러분도 오늘부터 익히세요. 야 진짜. 응. 이거 알아야 MG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 내가 밥을 많이 먹었잖아. 배불러 버렸어. 우와 신기하다. 재밌지 너도 들으니까. 너무 그래 이런 거 웃음은 창조하는 거. 이거 너가 트렌드를 지금 만들었어. 그러니까 오빠들이 너무 잘 살려가지고 이게 이제 유행된다. 2023년 봄 트렌드 최고의 개그. 최고의 개그. 봄이 이제 왔잖아. 따뜻해지잖아. 너무 재밌잖아. 어 신기해. 와 쉽지 않다. 진짜 올해 바뀐 정책 중에 하나 봄은 따뜻하다라는 거 전해드리면서 진짜 재밌는 현상입니다. 네. 아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진짜 매력으로 또 이 가득 채워준 채연 씨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안 춥죠? 안 추워요. 아까 처음 춥다 그랬거든. 그렇게 재미로 채워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우리 채연 씨 너무나 고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